저 며칠 전에 자전거 타다가 크게 한번 집 마당에서 넘어져가지고 온통 지금 멍투성이에요. 밖에 못 나가겠어요. 일진의 이 무서움이란. 일진이 틀릴 때도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틀리는 날보다는 맞는 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일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 게, 아, 죄송해요. 제가 방금 전에 화장해가지고 약간 좀 간질간질하네요. 손을 좀 내려놓고 말씀드릴게요. 일진이 진짜 딱 날짜별로만 하는 일진이 있고, 이제 연운, 월운, 그 다음에 일진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연, 월을 끼고 같이 해석을 해야 좀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 중심보다는 뭐 지지에 있는 글자가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천간끼리의 운동을 가지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해요. 좀 채팅창 조금 올랐는데 읽어볼게요. 아, 라이브는 처음 참여하세요? 이인선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네요. 강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사주를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특히 선생님 일간 운세가 너무 잘 맞아요. 피하면 언젠가 마주하게 되나요? 운명이라. 내가 그게 운명이라고 믿어버리면 진짜 운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운명 따위 믿지 않아 라고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과연 그게 맞나? 틀릴 때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잘 맞다라고 해서 거기에 걸려버리면 거기에 끌려다녀요. 사주를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셨죠. 보통은 뭐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되짚어본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사주를 알기 전까지는. 그런데 사주를 공부하고 그걸 맹신하기보다는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는 용도로 저는 사주를 썼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보여지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해를 끄덕끄덕 하시고요. 지나온 세월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글자와 이런 글자의 운동성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로 과거를 가지고 사주를 이제 활용하는 용도. 사주를 그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행위, 나의 어떤 생각의 움직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공간은 좀 많이 빠져 있죠, 사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 보려고 작정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책부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쉬운 책부터 간 게 아니라 좀 거꾸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좀 많이 걸렸던 편인데 어쨌든 강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삐딱한 시선을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일편적인 내가 저울질을 했었다 그런다면 사주를 공부하고 나서는 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운동이 미래는 또 다른 방향으로 튈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자전하는 게 왼쪽으로만 돌다가 어떤 사건에서 오른쪽으로 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 두려움이 커지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나는 왕자님과 결혼할 거야?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점점 어떻게 하고 싶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니까 좀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감사하거나 아니면 단점이 적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사주도 그런 것 같아요. 보는 게 미래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그 맞는 것에 소름돋아하는 그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사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3년 내내 같은 거 지금 돌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제 방송을 뭐 보신 지 얼마 안 됐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3년 내내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 적지 않아요. 언젠가 마주하느냐? 마주하겠죠. 근데 마주하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땡큐고 틀리면 내가 증명해낸 거니까 끌려가지 마세요. 강희님 질문에 제가 답을 제대로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나를 이해하는 거. 내가 어떤 인간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사주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타 방송과 저는 이 방송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뭐든지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이런 방송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조건 이런 띠들은 대박이야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수익률이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건 그분들의 방송이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방송이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3년 전에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들과 지금의 방송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3년 전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사주 방송이 정말 실력자들도 많고 또 지금 강의님 질문하신 것처럼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왜 하지?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질 텐데 왜 하지? 근데 아니거든요. 3년 뒤에 가만히 보면은 그 사주학을 통해서 제가 기록을 남겼잖아요. 일진에 대한 해석, 여러분들의 댓글 이런 것들 통해서 저도 성장했지만 구독자분들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멈춰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타고 태어난 기운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우주의 어떤 에너지를 받았다? 좀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걸 실제로 옛날 책에 있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그걸 증명해낸 사람이 있나요? 무슨 수학식으로 해서 없잖아요. 그냥 말로 가지고 떠들고 또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맞다 안 맞다 그걸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이건 무조건 맞아. 이건 귀신같이 맞는 거야. 그거 뭐 누가 수학식처럼 증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나름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길흉이 달라지고 또 어떻게 미래가 바뀌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 같아요. 무엇을 믿느냐는 각자에게 달렸어요. 저는 운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것도 천간지지의 해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처음에 어떤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상담받는 사람도 헷갈리겠지만 그걸 배우는 사람들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냥 증명해 나갈 뿐이에요. 제 생각이고 이것도 기록으로 남겠죠. 자 이제 미미님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서님 2023년도 71년 신해생 운세 영상도 올려주실 거죠. 아유 하루에 하나씩 올립니다. 안 해주는 거 없습니다. 71년생이시면은 제 구독해주시는 그 연령대 들어가요. 너무 연령대가 높거나 너무 어리신 분들은 이제 시청 구독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뺄 건데 71년생이면 당연히 올리죠. 제가 우선으로 이제 달아달라고 공지 올렸던 글이 있어요. 거기 있는 것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6개인가? 16개밖에 못했네요. 하루에 하나씩 하는데도. 주말 한 번씩 건너뛸 때도 있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딸기님. 원진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원진은 암압이 되는 게 원진이죠. 사주상에 진의 원진이 있는데 그러면 사는 내내 원진의 영향을 받는 건지 더 심하게 받는 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원진이라는 거는 일단 원국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원국에 있는 것 자체가 영향이 있죠. 순수하다고 저는 봐요. 원진이 있다고 하신다면 뭔가를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마치 우리 그 사주에 천살이 있는 것처럼 일단 사주구제 원진이 있다 하시면 다른 분들보다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봅니다. 더 심하게 받는 애가 있는지 궁금해. 아, 당연히 있겠죠. 이게 진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진을 이제 심하게 요동치는 그 에너지가 온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원곡에 있는 원진 구조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영향받죠. 이런 게 있다면 한 번씩 해외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20명 넘으셨네요. 들어오신 지.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여기 채팅창에.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진 기운법.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한번 왔다 갔다 하시라고. 뭘 이제 그거 있잖아요. 지금 질문 주신 게 감딸기님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지금 하자가 있으니까 그 하자를 고쳐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당연히 뭐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그냥 팩트일 뿐이고 우리 모두 다 좋은 사주로는 못 태어났잖아요. 좋은 사주는 좀 드물어요. 저도 좋은 사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보고 에너지의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세요. 몸을 많이 쓰시고요. 움직이시고요. 걸어 다니시고요. 그리고 많이 베푸세요. 그리고 집안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도 하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멈춰있지 마세요. 다 계속 움직이세요. 원활하게. 그럼 돼요. 개운법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멀쩡해요. 여러분들 다. 제정신이고 멀쩡해요. 그러니까 너무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 안에 있는 분노 그거 잠재우시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 멀쩡하니까. 밤 되니 제법 춥습니다. 아, 그죠. 추워요. 예쁜 시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1시간 할 거예요. 이제 45분 남았네요. 쌤 감기 조심하세요. 아, 저는 끄떡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3년 내내 거르지 않은 게 있거든요. 토마토, 당근 이런 거 많이 갈아 마시고 사과도 많이 갈아 마시고 그리고 많이 웃으려고 하고 여러분들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제가 푸는 방법을 참 몰랐거든요. 제가 워낙 집순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람 안 만나는 것도 어떤 개운법 중에 저는 하나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쵸. 개운법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막 무슨 뭐 뭘 써야 된다거나 뭘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자기 관리하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들 우울하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공기 쐬시고 하늘 쳐다보시고 하늘 많이 안 쳐다보잖아요. 하늘 보시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 있어요. 진짜로 저 고등학교 때였나 비 오는 날 비 맞고 싶을 때도 있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파란 하늘 보면은 그냥 그거를 그냥 아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 나올 때도 있잖아요. 막 감수성이 막 이렇게 막 용솟음 칠 때 그때 그냥 즐기세요. 그런 감정을 뭐가 고쳐야 되겠다 나 문제가 많아 나 치료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사람이 깔아앉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대화하시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 그럼 저쪽 유튜버 방송해보세요. 얼굴 가리고 하셔도 돼요. 저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화할 상대가 당연히 나오겠죠. 나타나겠죠. 그다음 이상한 사람들 만나러 이상한 모임 가지 마시고 딱 자기 꼴대로 만나요.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 행위에 이끌려서 정확한 상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똑같아요. 예, 강희님 저도 감사합니다. 이인서님 생각으로 기룡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명언이시네. 아, 그게 제 생각만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생각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집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저 소축자가 있어요. 저한테 고집 버리기가 쉽지 않죠. 누가 뭐 하라 그러면 욱하잖아요. 표정으로 쏙 이렇게 이러면서 인상 바뀌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고집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참아내느냐. 그게 가장 무섭죠.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는 사람. 기룡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맞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나부터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반응한 게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나의 태도는 덩달아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미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그냥 성격이고요. 거기에 내가 끌려가냐 안 끌려가느냐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랍니다. 사람은 위대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주대로 사나요. 와, 이놈의 징그러운 팔자. 뭐 팔자대로 산다. 팔자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살아지지 마시고요. 살아내지도 마시고요. 살아가보세요. 그럼 돼요. 그 혀 끝에 노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송하는 분들도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헛소리에 노란하지 마시고 그 사람 방송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사람 무슨 얘기하나.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취하시면 돼요. 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말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필요한 말만 듣고 버리시면 돼요. 아, 감딸기님 해외여행 갈 구실이 생기는군요. 아, 진짜요. 이건 그 가까운 나라 한번 이제 시간 날 때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저는 딱 우리나라 이 영해를 벗어날 때 뭐랄까 눈빛이 싹 바뀌는 것처럼 저도 기분 엄청 좋더라고요. 해외여행 갔을 때 저도 늦게 갔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 길을 만나보지 못했고 얼마든지 여러분 건강할 때 많이 많이 좀 다녀보세요. 젊을 때 해외 가볼 수 있는 거 그것도 큰 복이랍니다. 멋진 사람 책.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한미선님, 잘 보고 싶은데 방송을 봐도 이해가 안 가서 방송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따로 있을까요? 아, 한미선님 그 영상 각 제목 있잖아요.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그 PC모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영상 제목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가 쫙 떠요. 상세 정보 딱 나왔을 때 거기 보시면 제 영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영상들 링크가 있어요. 그거대로 보셔도 되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재생 목록 찾아가서 따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세 설명 그걸 안 보셔서 그럴 것 같아요. 제목 클릭하시면 밑으로 쫙 나옵니다. 거기 다 있어요. SHK님 좋은 인연을 만나는 시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시기는 내가 좋은 인연이 되었을 때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본인이 운이 안 좋고 본인이 휘둘리고
또 본인이 주변 환경에 이제 휩쓸릴 때는 좋은 인연을 만나도 그거를 못 알아봐요. 내가 복을 차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바라지 마시고 내가 좋은 인연이 되는 내 운이 좋아질 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그걸 유지하시느냐 할 수 없느냐는 자신의 노력에 달렸어요. 강희님, 선생님 충도 원진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 충 있습니다. 네, 지지가 사회충으로 전부 깨져 있다고 못 쓴다. 뭐 누가 그래요? 사회충으로 그러면 뭐 충만 있는 사람은 다 못 써요?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충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많아요. 충을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충은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합이나 충은요, 내가 부족한 걸 끌고 오는 인자예요. 충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좌우충 있는 분들도 사주 공박이 딱 좋은 구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충이 있어야 돼요. 합만 많은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합으로 내가 묶여 있다가 그 합을 깨트릴 때 쓸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합이 꼭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원진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름만 그럴 뿐이에요. 원진은 속으로는 암합을 해요. 예민할 거예요, 여러분. 원진이 있으면 예민하고 민감하고 섬세해요. 그리고 순수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축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축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음용하고 다른 사람 거를 탐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축을 아주 어릴 때는 그 시기 질투하는 영향권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많이 탐내고 이런 인자가 발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 충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을 이제 기술로 이끌어요. 뭔가를 익히고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을 갖고 있는 게 절대 그걸 못 쓴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하시고 있는 거예요. 충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현대사회는 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쓰임이 많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충만으로 이루어진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요. 예, 영건님 안녕하세요. 네. 네,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아들이 예민해요. 네, 예민하신 분들, 유리 같은 분들도 그분들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께 같이 예민한 부모님이 어떤 케어가 발휘가 된다. 그러면 온 가족이 예민해지겠죠? 어우, 저는 생각만 해도 좀 숨막히는데요. 한쪽이 예민하면 한쪽이 털털하게 대해주셔야 되잖아요. 모르는 척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유학기를 좀 열어주셔서 그 예민한 걸 좀 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뭐가 왔는데 카톡이 와서 잠시만요. 기다리시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됐어요. 예, 채팅창 좀 읽어볼게요. 유학 보내고 싶네요. 아, 지금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22년도죠. 23년도 내년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유학은 형편이 되면 꼭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필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만수무강님. 네, 반갑습니다. 30번이나 들어오셨네요. 네, 지금까지 한 얘기들 혹시 오해는 없으시죠? 원진을 꼭 나쁘게만 이해를 하신다거나 충은 뭐 글자를 못 쓴다거나 그건 정말 무슨 상황에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답니다. 그리고 용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답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 용신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바뀌거든요, 자꾸. 대운, 세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바뀌어요. 원국에서 용신이 그럼 어떤 대운이 오면 계속 용신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걸 모르시고 계속 본인에게는 뭐가 용신인데 무슨 운이 왔을 때 안 좋더라. 운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 드린 게 의미가 없어요. 자꾸 나쁘다 좋다 여기에만 자꾸 맞추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이 나한테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땅이 나한테 흉한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자가 나한테 정말 좋은 글자예요. 근데 30살이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이제 15세, 30세 이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연월일시를 이제 하나의 그 운동성으로 보고 그 글자가 변하는 거예요. 또 나한테 안 좋은 글자로. 그러니까 사주 임상을 해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또 막 고쾌할까봐 그걸 영상으로 일일이 만들진 않는데 저 영상 만들 때 가볍게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막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막 풀 때 있거든요. 저 꿈속에서도 이래요. 요즘은. 꿈속에서 안 쉽니다. 꿈속에서 저 감명할 때 많아요. 그래서 풀다가 깰 때도 있어요. 재밌어요. 또 뭐라고요? 감딸기님. 저는 이번 연도 병임충. 병임극. 극이에요. 극. 병화는 남쪽에 있는 에너지죠. 임수는 북쪽에 있는 에너지. 우리 동서남북 충돌하나요? 아니잖아요. 극이에요. 극. 8년 정도 인연된 분들이랑 헤어졌어요. 세상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작용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병화가 강한데 임수가 들어왔을 때 주변 인연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물리적으로 편하게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사 이별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니면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회의를 가신다 그런 상황도 있고요. 만수무강님 딸이 신금일주인데 월주 엄마 자리가 겁재면 제가 나쁜 누가 그래요? 아니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구조 가진 분들은 그럼 다 월주가 그러면 저는 월주하고 일지가 충인데 그러면 부모님이 다 나쁜 부모님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겁재가 비겁이잖아요. 그 월주 자리가 자기 고향 땅도 되고 자기 형제 자리도 되고 자기 직업 적성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30세까지의 기둥을 뜻합니다. 그게 겁재라고 한다면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나쁜 엄마 그거는 아니에요. 네, 주변에 월지 겁재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경쟁관계 또 실력을 쌓아야 되는 직업 환경 계속 피나는 경쟁에 노출된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순히 겉에 드러난 것만 지금 만수무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30일을 쪼갰을 때 내가 어떤 기간에 태어났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사령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미월이다. 그러면 미월에서도 우리가 30일로 쪼개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앞에 태어났냐 뒤에 태어났냐 뭐 중간 가정에 태어났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중간 가정에 태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미월에 태어났지만 정화가 힘을 쓸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무엇이 내게 힘주고 있는 기간이 되는가. 지금 저기서는 그게 빠져있죠. 만수무강님 질문에는. 겁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그 월지 속에서 어떤 글자가 힘주고 있을 때 태어나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시죠. 감딸기 생사이별 무섭네요. 아, 무서워하시면은 이제 듣지 마세요. 겁먹으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를 그 사주에 투영을 해서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요소로 발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게 사주의 역할이지 겁먹으시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더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더 무서운 걸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쓰지는 마시고요. 선한 목적으로 그냥 쓰십시오. 또 누구시죠? 러브로 끝나는 닉네임이신데 제가 좀 눈이 나빠가지고 사주만으로도 성격이 착한지 악한지 여린지 등등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범죄자인지 뭐 이렇게 보려고 타인의 사주를 막 일반 카페에 올리시는 분들 보기는 봤는데 그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착한지? 뭐 성실하다? 꼼꼼하다?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는데 악한지 착한지? 그건 신의 영역이네요. 제 성격이 악한가요? 사람은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는데 선하냐 악하냐? 질문 자체가 조금 두리뭉실합니다. 글쎄요. 저는 알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사주만으로 그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사람인지를 본다. 사주만으로 그 사람이 한평생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착하고 멍청한 사람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 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점을 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저거는. 사주만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어요. 저만 해도 어떤 상황에 내가 노출이 됐는데 돌발적인 상황으로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범죄자가 됐다. 그렇다면 저는 나쁜 사주를 가지고 범죄자 사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저렇게 질문을 하신다? 글쎄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뭐 특정 기간에 잘못해서 내가 교도소를 간다거나 그런 것은 사주로 볼 수는 있겠죠. 특정 기간에 뭐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된다. 뭐 아니면 송사에 뭐 노출이 돼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거기 시달린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도소에 갈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착하다 악하다? 아닌 것 같아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수무강님 어머 맞아요. 운동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아 사랑해 빈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더 좋아보세요. 아 화면을 밝겠어요. 얼굴이 더 좋아보세요. 요가하셔서 그럴까요? 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약간 챌린저처럼 제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전체 공개는 아니고 저하고 이웃분들만 볼 수 있게 매일매일 하는 거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방송 끝나고 11시 그 방송 돌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 하고 내려갈 거예요. 너무 좋네요. 제가 뻣뻣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죠? 10년 대운의 을류라면 을 5년, 유 5년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봐요. 통째로 보세요. 통째로 같이 보세요. 그러게요. 오늘 화면빨 받으십니다. 도깨비 불쌤님. 네, 감사합니다. 하얗게 처리했습니다. 사랑의 빈님, 목소리가 똑부러지셔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선생님 상담받고 정말 치유됐어요. 마이크가 좋아서요. FM 버전입니다. 아, 이거 안 켜놨다. 잠시만요. 더 목소리를 좋게 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까먹을 뻔했어요. 마이크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거 시작할 때 켜놓는 건데
근데 안 켜놔도 괜찮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그렇게 해주시니까. 자, 일단 구동을 시켜놨고 지금이라도. 자, 또 볼게요. 올바르신 분. 아, 제가 올바른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노력한 보람이 있군요. 유튜브 계속 잘 되시고 팬도 느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아, 최근 올해 들어서 3만 명 기점 이제 넘어섰을 때 약간 정체가 있었어요. 약간 줄 때도 있고요. 구독자가 좀 줄었어요. 약간 줄었고 늘다가 줄다가 늘다가 줄다가 계속 지금 정체 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마 컨텐츠가 3년째 계속 식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도 좀 자주 하고 해야 되는데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은 변화를 줄 것 같고 내년보다 갑진년? 이 진년이 왔을 때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좀 많이 멀긴 했는데 유튜브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방송 형태가 되더라도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 일편적으로 하시는 거 이제 그거 왜 올해 무슨 띠가 대박이야 이거는 나 못할 것 같아. 나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거짓을 말하기는 좀 그래요. 저는 또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매력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식대로 방송하려고요. 방송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계속 식상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식상이 가장 약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랑 내년이라.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금 정체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규담님 감사합니다. 네, 5년 5년씩 쪼개시는 분들도 계세요. 6년 4년으로 쪼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틀릴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서 친구분들 상담을 해보세요. 쪼개가지고. 왜 그렇게 안 되시는지 알 거예요. 임상을 해보시면. 10년 통으로 봅니다. 저는 요즘은. 그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면 된다님. 근데 저 닉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 된다님. 갑신대운이면 목이 강한가요? 금이 강한가요? 그냥 질문이 저거예요. 갑은 목이고 신은 금이죠. 질문 자체가 이상한데요. 갑신 기둥 자체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목이 약하죠. 질문을 뭘 때문에 지금 저한테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좀 이상해요. 제가 듣기에는요. 사랑의 빅님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딸기님, 별 차이 없어요. 목소리랑 말씀하시는 게 진짜 짱짱 배우고 싶습니다. 저 내년에는 강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올해까지 강의를 해봤는데 딱 좀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방법을 완전히 바꿔보려고요. 제가 그걸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도 영향을 받는데 강의 같은 경우는 완전히 1대1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영향을 많이 주고받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는 형식의 강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걸 좀 흐름을 한번 끊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를 한 1년 정도만 방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회원제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녹화 방송으로 바뀌어가지고 녹화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강의 영상도 제가 업로드를 해서 이제 비용 내시는 분들한테 그 카테고리를 오픈을 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이미 등급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모집을 안 하고 그냥 그 회원 등급으로 신청하신 분들만 다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매달 그냥 듣고 싶을 때 들어와서 뭐 매달 결제하셔서 계속 보셔도 되고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면 듣고 싶을 때마다 와서 한꺼번에 들으시든지 그렇게 하려고요. 자꾸 지금 식상을 쓰고 있어요. 잔머리 굴리고 있죠 지금. 또 없습니까? 궁금하신 거. 아 참 저 서울 사냐 뭐 경기도 사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별도로 메신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이사 간 지 오래됐어요 거기서. 그 동네 안 살아요. 저 지방에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벌써 지금 1년 넘었네요. 1년 반 지났어요. 또 보자. 내일 추부는 올해 운 흐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완전 추워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찍어드리면 지금 신월이었잖아요. 신월에서 8월 초에서 9월 초로 신월에서 6월로 넘어왔죠. 이제 이게 6월에서 곧 있으면 10월 초부터 술월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월까지는 즉 9월 초까지는 많이 더워요. 실상 입추는 신월 초기인 8월 7일 요 근처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신월에는 많이 더워요. 여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덥고 계속 반팔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6월이 시작되고 6월은 가을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민년이다 보니까 이 임의 이 글자와 내년에 들어오는 개묘 같은 경우에도 여름이 되면은 굉장히 좀 장마가 긴다거나 아니면 뭐 물난리로 인한 어떤 우리가 태풍 같은 걸 많이 겪는다거나 태풍, 해일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에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추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급속도로 이제 냉각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수롤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추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바로 요 수롤, 요 10월 초순 되면 수롤이 들어올 거잖아요. 수롤이 들어오면은 정화가 마지막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 정화가 금을 건드려서 목을 더 이상 이제 작동하지 못하도록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이런 에너지의 작용들이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또 이 인연 속에서 병화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폭발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강한 운들이에요. 강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병화가 속에 내장되어 있고 임수가 서로 극이 되는 거죠. 임수는 북쪽 방향, 병화는 남쪽 방향. 충이 아닙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6월에서 수로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 유라는 게 신금 구간에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신금 구간에서 이제 그 정화로 넘어가기 전에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임수라는 것과 이제 곧 다가올 정화와 정임 합이되면은 목의 운동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민년의 인 속에 있는 인자, 가회 인자고, 이 목이 제대로 행위에서 끝나지 않으려면은 신금의 보조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추분이 도와준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 구독자니까. 네. 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해 움직이는 이 가을 운동에서 이 더위가 완전히 식으려면 추분이 와야 돼요. 내일 와요. 내일 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난방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지만 지금 음력 8월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방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아직 난방하는 곳 많잖아요. 조금 외곽 지역에 사신다거나 또 저희는 에너지 거의 다 수입을 하죠. 걱정되는 건 올겨울이 가장 걱정이 돼요. 난방비 가장 걱정이 돼요. 가격이 뛰지 않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빼고 외국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 해외 뉴스 좀 꾸준히 보셔야 돼요. 지금 유튜브에서 자동 번역 기능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풀 자막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동 자막 딱 클릭하셔가지고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어로 맞춰서 웬만한 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일일이 막 통역하실 필요 없어요. 통번역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보시면 해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꾸준히 보세요. 이거 꼭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사주방송, 타로방송 이런 것만 보시고 너무 일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해외 뉴스들도 좀 보세요. 저는 운세방송도 해외방송들 많이 보거든요. 그거 보시면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접할 수 없는 뉴스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또 우리나라 안에서 우물안처럼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서 다른 사람들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난방비 꼭 이거 대비하셔야 되세요. 그냥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내년에는 더 어려운 흐름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22년도 하반기에 큰 충격파 같은 일이 있을 것이고, 며칠 전에 지진 난 것도 아시죠? 울산 그 144km 근방에서 지진 났었잖아요. 그런 자연재해들, 꼭 뭐 어떤 운명을 모르시더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충격파가 22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그 다음에 24년도, 24년도 특히 또 큰 판이 한번 또 바뀔 거예요. 이게 갑진년이잖아요, 진. 그렇죠. 24년도가 또 저는 기대가 됩니다. 개혁에 대한 글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대비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좀 충격받으실 만한 일은 22년도 하반기와 23년도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겨울 대비하세요. 가만히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음력 8월이 끝나기 전에 좀 돈이 있는 분들은 기름도 좀 부족할 수 있으면 미리 좀 채워놓으시고 미리 가격 뛰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뭐 있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시고 그럼 돼요. 명리는 결국 조인 것 같아요. 네, 자연을 보면 돼요. 거의 고수분들이라 하시는 분들은 자연의 물상, 자연의 흐름, 자연의 순환 생태 이런 것들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좀 많이 관찰하시면 돼요. 금방에 나가시면 많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봄에는 어떻고, 겨울은 어떻고, 가을은 어떻고, 여름은 어떻고. 그리고 조우도 해마다 바뀌잖아요. 지금 옛날 기후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아열대성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우도 거기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조우도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조우가 한결같진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20대에 생각하는 거 다르고 30대에 생각하는 거 다르듯이 자연물상도 나이가 들어가요. 이인서님 맞아요. 올겨울 전 세계 난방이 굉장히 걱정돼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45분이네요. 11시 되면 또 다른 방송 시작하겠네요.
또 없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거? 아, 오늘 좀 알차네요. 무료 사주 봐주세요. 이런 거 안 올라와서 기분 좋습니다. 이런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대화방 분위기가 되는 건 참 어렵네요. 매번 방송 열면은. 다음 방송 언제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원하는 날짜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그런 건 어때요? 제가 미리 공지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달력 모양 예쁘게 뽑으려니까 이것도 약간 스트레스인데 그 달력을 제가 그 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올려놔가지고 그냥 한 달짜리 달력 딸랑 내려받는 게 아니라 띠별로 아니면 일간별로 해가지고 갑목인데 좋은 날 색깔 뭐 분홍색 아니면 뭐 좀 흉한 날 색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흉한 거 길한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색깔 표시만 딱딱딱 해놓고 여러분들 딱 다운로드 받았을 때 달력 딱 펼치면 아 내가 조심해야 되는 날 요런 날 이렇게 참고하시는 거 그건 어떠신지 10월 초에 짠하고 오픈할 예정인데 제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냥 하나만 딱 다운로드 보면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색깔 표시만 딱 된 거.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뭐 무슨 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반 달력인데 색깔 표시로 길흉을 표시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었습니다. 라이브 때. 아, 큰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규단님 저는 유튜브로 공부해서 중급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가 중급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항상 저는 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급이 뭐고 고급이 뭐고 이걸 나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평생 공부하는 거라서. 중급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많이 공부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존경합니다. 이인선님, 큰 판이 바뀐다는 건 자연재해로 인한 건가요? 아, 자연재해는 수시로 있었고요. 이제 진이라는 게 진 글자가 용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저는 20대 때 대운으로 이제 진 대운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진이 세운으로 오는 거잖아요. 1년짜리로. 용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인자들이 오는 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갑진을 맞이하는 거다 보니까 그해의 어떤 이슈,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크게 바뀐다거나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이 인입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진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해마다 진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뭐 개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서 어떤 큰 연구가 이루어졌다거나 뭐 지원을 받았다거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그런 큰 게 있을 거예요. 큰 판이 바뀐다. 뭐 통일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큰 판이 바뀐다는 것만 저는 짐작이 돼요. 우선은. 거기다 갑진이니까 예산 연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등급에서 B로 넘어가는 레벨업이 되는 마치 우리 게임에서 보면 왜 맵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게 24년도에 펼쳐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묘진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해자축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사오미를 열어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진이잖아요. 진이 많은 의미가 있죠. 진에서 수가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판이 바뀌는 게 맞죠. 진이라는 것은. 그리고 갑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로는 덩치가 큰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판이 바뀌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갑이 어떤 형태로 모양을 바꿀지. 아, 그래 맞다. 아까 누가 뭐 충이 어쩌고 저쩌고 아까 얘기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그 충이 있어야지만 진술 충미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충미충이 있거든요. 자연이 자기 이 덩어리 이 에너지 형태 자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충의 작용으로 인해서 가능을 해요. 물론 뭐 좌우충도 있고 묘유충도 있고 충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이 찐다거나 아니면 살이 빠진다거나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결과를 이뤄내려면 충형이 있어야지만 이게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을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뭐 못 쓰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본인이 어떤 방송을 들으면서 그 표현을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의 감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럴 수 있는데 그 특정 표현을 가지고 모든 충이 그렇더라 그거는 오해세요. 충은 반드시 필요해요. 충형은. 충도 필요하고 형도 필요해요. 게이트가 열려야 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의 비님 묘유충은 술토로 막는 게 맞는 거죠? 막는다? 묘술합으로 이 충을 할 뻔한 묘유를 술로 묘를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 묘유충이라서요. 내일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특정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가 있는데 묘가 있다. 만세력 책 좀 볼까요?
내일 제가 추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이 23일이잖아요. 이게 시간도 있답니다. 아침 10시 3분경으로 이 추분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양력. 아, 키보드 이거 너무 불편해요, 지금. 아침 10시 3분. 저 시간이 있거든요. 아, 이 뭔데 보류가 됐지? 뭐예요? 뭐 보류된 메시지라고 뜨네? 뭐 치셨어요? 모르겠다. 뭐 메시지가 감춰졌다 이렇게 뜨는데. 아, 묘일이라서 월룬하고 그 묘유충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막는다. 술토로 막는다. 묘술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면은 막을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사주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환경이 안 받쳐주면은 저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행위로만 그쳐요. 월과 일이 충하는 구조는 수시로 오죠. 근데 월 일이 충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천간에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이인선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전쟁? 사회적 변화? 아, 뒤에 치셨구나. 약간 갭이 있으니까. 개혁이라는 단어에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모두가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단적인 생각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이렇게 그 사고에 몰입을 하게 된다면 전쟁은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모두의 집단 지성, 또 집단 사회적인 이 생각 에너지가 좀 사실 그게 더 무섭죠.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무서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들이 지난 세월 동안도 상당히 많았겠고 저는 사실 전쟁 겪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신이 아니니까 묘술합, 유술천 이렇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랑해, 빔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월과 일이 충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합도 했다가 충도 했다가 형도 했다가 다만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어떤 거냐면 본인의 운과 내 사주 원곡에는 글자와 이제 대운에서 어떤 형이 왔을 때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성향이 좀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상황이죠. 충보다는 형이 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형이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형이 왔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쓰기보다는 진짜 형대로 제가 이걸 쳐서 좀 소리 안 났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묘유는 그냥 가을에서의 물상운도 그리고 경술을 넘어가는 건 양력으로 10월 8일쯤이나 돼야 넘어가요. 그리고 술월로 넘어가더라도 이제 인호술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임 목운동은 신금의 보조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아 네네 형이 왔을 때 그래요. 자 그래서 55분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늦게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건 제가 편집해서 필요 없는 부분만 좀 잘라서 제가 내일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풀버전은 회원 공개로 올려놓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요. 날짜 의견 주세요. 언제 또 라이브 할지 의견 주시면 다음 날짜에 또 최대한 반영해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YS님이라고 지금 또 뭐 올려주셨는데 잠깐만요. 뭐 이미 되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공개 방송에서 저렇게 본인 사주 내놔도 괜찮으세요? 웬만하면 그냥 공부하시지. 본인 스스로. 보자. 사주를 보러 가면 간호사와 같은 직업을 권하시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홍보일을 하고 있고 입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저한테 맞는 길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 겨울에 태어나셨잖아요. 요거 임자월에 태어나셨고 임신 일주세요. 지금 홍보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호사 일은 어디서 좀 상담 받으셨을까 모르겠네요. 아마 이거 임자 임술 이걸 보고
상담을 받으셨나 보다. 근데 신자가 있으시니까 일단 위에서 물려받았던 어떤 자산이 있어요. 재능이랄까? 그래서 요 자월에 대한 거는 임이라는 글자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이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성향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또 합이 있으시잖아요. 구조 자체가 충이 아니라 합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장사, 서비스에 대한 장사로 쓰시는 부분 같으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개인 상담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이 있으시니까 지금 하시는 일 계속 형태를 바꿔서 서비스 장사 쪽으로 나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YS님이시죠? 네네네네 맞아요. 제가 뭐 대원 펼치고 이러진 않았고요. 그냥 저거 원고 연습장에 쓱 적어서 그냥 한번 쳐다봤는데 임임임 개가 있으시잖아요. 장사하시기에 적합한 구조세요. 그러니까 저 글자를 통으로 펼치지 않으셔도 묘신이 또 있으시고 하니까 촉도 괜찮고 그런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이 형태만 바꿔서 하시면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에서 어떤 상품 올려서 이것도 판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계속 무령을 바꿔가지고 서비스로 판매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를 쓰시는 거죠. 아 그래요? 아 홍보 기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분도 임술, 임자, 임신, 계묘 이렇게 화균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주는 기둥 4개만 있는 원자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민, 신유술에 이렇게 10가지와 12가지의 그 천간과 지지운동을 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해당하는 글자들만 집약해서 사주를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없는 글자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은 막 허자인자 이런 것도 쓰잖아요. 없는 글자 끌어당겨서 뭐 보고 어쩌고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글자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없으면 화를 또 가지고 오셔서 쓰면 돼요. 저도 없는 거 쓰거든요. 대원에 와서 쓸 수도 있겠지만 원곡이 없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남들보다 좀 특이한 거, 특출한 거, 좀 개성 있게 그렇게 쓸 수가 있고 또 하나에 몰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빠져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이 잘 맞으실 거예요. 대면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꼭 온라인으로 하시지 않고 뭐 오프라인으로 나중에 뭐 사무실을 낸다거나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술이 있으시니까 술은 또 외국어인자거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나 장사를 하셔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백호살 개강살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있어가지고 내 사주는 나쁘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백호나 괴강만으로 이루어진 분도 계세요. 사주가 세다? 그러면 세게 살면 되죠. 우리가 뭐 세다고 해서 뭐 어쩌라고요. 사주가 약하면 뭐 죽어요? 세면은 안 좋은 거예요? 남들한테 막 위협적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에너지가 세다는 거지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임자면은 임자답게, 임신이면 또 계묘 이렇게 지금 임 개가 있으시면은 즐기시면 돼요.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령을 바꿔서 서비스를 하시면 되고 그 인기를 충분히 연예인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코 불행한 사주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저는 좀 부럽네요. 이 자신이 있으시니까 상당히 부럽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